전기차 배터리 과도한 우려였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3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과도한 우려였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과도한 우려라기보다는 분명히 악재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의 이제 뭐 파워데이. 근데 이제 과도한 우려라는 부분이 이거에 대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내재화 부분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잖아요. 테슬라에 배터리 데이 때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폭스바겐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좀 약간은 이번에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때 어떤 신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어떤 뒤통수를 맞은 거였거든요. 내재화와 또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각형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이어지는 게 사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폭스바겐의 내재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글로벌 좀 수순인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배터리 쪽에서의 뭐 이윤이나 이 전망 업체들이 나가는 돈이 꽤 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그전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얘기를 또 옛날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과 소송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폭스바겐이 이 두 업체로부터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차질이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이 미국의 제소위원회 위원회한테 얘기를 했어요. 따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를 좀 받는 부분이 늦어진다.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폭스바겐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근데 이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2030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어떤 수급적인 면이나 어떤 폭스바겐 납품하는 것이 중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주 정도 좀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한다면 네. 좀 많이 위축되었다.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의 어떤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축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물론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파우치형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 부분이 작긴 하지만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도 이 각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이제 숙제가 안겨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업 부분을 이제 빨리 바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3사죠.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주가가 이 전기차 배터리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이 이 화학과 정유 쪽에 많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은 올해 유가 상승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도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이슈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에 좀 집중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이슈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배터리 3사로 묶여 있지만 개별 이슈에 더 주목해서 SK 이노베이션은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런 정리. 그렇죠.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3사 중에서는 지금 실적 솔직히 LG화학이 제일 좋긴 하지만 어떤 적자폭 축소나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펀드멘탈 쪽으로도 집중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2차전지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 세계 포션이 4분의 1 정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2차 전지 부분에서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이런 포션이 계속해서 줄면서 아예 파이가 작아지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그 폭발적인 성장이 없는 만큼 시장을 주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기대를 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른 어떤 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지는 시점일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숙제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K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안고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나? 아, 근데 네. 우선 이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거든요. 다른 여타 어떤 산업 대비해서 성장률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 특히 이제 중국 쪽에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고객사는 안정적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 개화와 함께 이거에 대한 매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인텔이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과 이익은 계속 올라간다. 아무리 경쟁자 많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글로벌적인 이 각형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숙제는 남기고 있긴 하지만 이 전기차 쪽에서의 배터리에 대한 시적 부분의 성장세는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